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와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 한국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무자비한 언론 탄압 실상을 국민께 알리고 언론의 사유화와 정치화를 온 힘을 다해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공기업 한전 KDN의 팔을 비틀어가며 YTN 지분 매각을 강요했습니다. 이번에는 농림부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영화의 탈을 쓴 언론 탄압이고 언론 장악 음모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민영화해서 재벌의 꼭두각시, 정권의 앞잡이로 전략시키려는 검은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방송매체 특성상 말산업 홍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며 YTN 지분 매각을 검토한 바 없고 8월 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 혁신 계획안을 낼 때도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림해양식품부의 부당한 애압에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YTN 지분 매각이 강요에 의한 강제 매각이며 정부와 여당의 총선용 언론 장악 의도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폭거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눈물 겨웠던 YTN 구성원들의 투쟁을 기억합니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맞서 길거리로 나서야만 했던 언론인들을 해직과 징계로 탄압하고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겁박했을지언정 실제로 공기업을 움직여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군사독재 정권식 언론 장악 음모인 것입니다. 공기업 지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재 YTN 소유 구조는 지난 25년간 경영 성과와 공정방송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YTN 지분을 기업이나 언론 재벌에 매각하게 되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게 되고 기업의 사익을 위한 윤석열 정권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입니다. YTN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MBC 기자들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고 세무조사 후 520억 원이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추징액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언론에 공개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효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기관을 매각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YTN을 비롯한 언론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 이사회는 YTN 지분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정권 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이 계속된다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윤석열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 YTN 지분 매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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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공기업 설립의 목적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어떤 경영 목표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한국마사회는 어린 환우들의 재활치료를 위해서 치료 승마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는 경험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해치지 않도록 YTN이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방송하고 정론 직필할 수 있도록 YTN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기업과 공영방송 간에 실제로 서로가 어떠한 정권이 와도 정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공기업과 공영방송 간에 서로 상생하는 그리고 절대로 정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이런 요청과 명령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YTN이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 이사장 그리고 이사님들께서는 분명하게 공기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 그리고 그런 결정들을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 성원 모두가 이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MBC에 대해서 굉장히 치졸하면서도 무자비한 배제, 탄압 그리고 TBS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해체 강제에다가 YTN의 사실상의 사용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과 탄압은 그 도가 지나칩니다. 사실 언론이 살아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사유화는 언론의 사유화로 바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서 MBC도 그다음에 TBS도 YTN도 시민의 언론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함께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이 시도 국민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자고로 언론을 장악해서 잘된 정권 없습니다. 언론을 탄압해서 잘된 정권 없습니다. 박정희 시대 그랬고요. 그리고 전두환 시절 언론 통폐합하면서 위기 맞았습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를 국민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를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사회 회장님, YTN 지분 매각 결정을 한다면 직권남용이고 배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해양부 장관 차관님, 정권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꼭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언론의 자유 보장하는데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게 된다면 그것이 모두 다 부메랑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농림부 그리고 마사회 회장 등 임원들에게 다시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저희가 지켜내겠습니다.